오늘은 workout이라고 하는 구동사 살펴볼 텐데요. workout 하면 뭐 뭐니뭐니 해도 운동하다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쓸것 같아요. workout. workout at the gym 이러면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근데 workout이 이제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개념 아세요? 자동사와 타동사 어떤 건가요? 자동사는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이고 타동사는 뭔가 담아낸 느낌? 그럴 수 있죠. 수동의 느낌 막 이런 거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은 뭐 목적어를 취한다 아니면 목적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 운동하다 할땐 자동사로 쓰인 워크아웃이겠죠? I work out at 무슨 헬스장 이런 식이니까. 근데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 예문이 안 떠오를 거야 아마.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work out something이나 work something out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둘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많아요. workout을 쓸수 있는 게. workout은 기본적으로 자동사로 쓰일 때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일이 풀리다라는 뜻이에요. 원활하게 상황이 진행되다, 전개되다, 풀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오는데 뭐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요즘 거처를 잡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야, 집못 구하면 이런 예문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아마 어떻게 할까? If you cannot find a place to stay 이런 아주 정직한 영작을 하겠죠? 1대1로 그죠? 너는 발견할 수 없다, 머무를 곳을. 근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workout을 써요. 풀리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원어민들 그 영어 할때 보면은 주어를 things라고 잡는 경우 되게 많은 거못 느끼셨어요? 좀 그랬던 것 things, 그죠? 그래서 if things don't work out with housing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집못 구하면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더 섬세하게 번역하면은 housing이 원활하게 잘 풀리지 않을 경우잖아요. 하지만 그 말인 즉슨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하거나 구하지 못하면 뜻이죠. 그럴 때 원어민은 이런 항상 things don't work out with something 구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풀리다라는 뜻이에요. 일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저는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남자랑 잘 됐어요? 이러면 헤어졌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헤어졌다는 것은 좀 직설적 표현이죠. break up이라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헤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잘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톤 다운 시켜서. 그럴 때 things didn't work out이에요. 잘안 됐다. 그러니까 구동사의 장점에서 또뭐 하나를 느낄 수 있나요? 한국말로 되게 두루뭉술한 표현들 있죠? 뭐잘안 됐어. 애매한 표현들, 퉁치는 표현들. 이런 게 거의 거진 구동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ings didn't work out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타동사로 쓰일 때는 이럴 때쓸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 PD님이나 또 우리 저 관계자 여러분들과 제가 촬영 일자, 날짜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서로가 잘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바빠서. 그러면, 그거는 내일 정할까요, 저희? 뭔가 좀안 맞는 날짜를 조율이나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원어민들은 maybe we could work it out tomorrow라고 그래요. work something out. 그땐 타동사로 써야 되는 이유가 스케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스케줄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it이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work something out 이렇게 표현하면 스케줄을 조율하다, 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잘안 맞는 것을 잘 풀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상적인 예문도 볼수 있는데 어떤 양사가 두 개의 회사가 뭐 인수합병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큰 틀에는 합의를 했으나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뭐 정하지를 못했다. 아직 합의가 필요하다면 자꾸 우리는 정하다 또 합의하다 이런 단어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구글 사전이나 뭐 이런 파파고 이런 데다가 정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 상상을 해보면은 decide 나올까? 또 determine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원어민들은 work ou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we don't have the details worked out yet 이라고 그래요. 참 어렵게 다가오죠? 하지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말 잘하는 네이티브들은 그 표현을 workout을 써요. 원래 표현은 work out the details잖아요. 그러면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정문이 되면은 조율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5형식 구문으로 we don't have the details worked out yet.
일단 시각적으로 복잡한 건 인정해요. 오형식이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원어민스럽게 얘기하려면.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저는요 영어 너무 어렵고요 구동사 암기도 어려울 뿐더러 문형도 오형식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라고 한다면 영어를 단순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해요 뭐죠? 그냥 다 퉁쳐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직 이래버리는 거죠 not yet 이렇게 말은 통하죠 하지만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가 되기 본능적으로 좀 싫다 이런 분들은 전 문장 만들기 싫어요. 단어로 얘기할래요. 이래서 싸다 이러면 cheap, 배고파 hungry, 아직 이러면 not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영어를 문장으로 잘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욕심내볼만 하고 워크아웃이 이제 그런 운동하다는 뜻에서 조율하다, 풀다 이런 뜻으로 확장돼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채로운 상황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남녀 관계가 잘 안 된다 뿐만 아니고 파트너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잘 삐걱거린다 잘 안 된다 이럴 때도 들어봐야 되고 한번 맞춰봅시다 저희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 이런 게 조율하다 맞춰보다를 사전적으로만 찾으면은 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주로 뭐 그것이 코디네이터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이런 원어민들이 이제 phrasal verb로 표현한다는 걸 많이 들어봐 보면 좋을 것 같아요